요청만 해서 우리 삶이 더 활력 있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공제자분 여러분, 그런 신들을 합당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시오. 분노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용납하시는
가르쳐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오랜만에 외쳐보시죠. 사실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의 부활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놓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 깊은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 인사 드리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까? 어려움이? 안 그렇죠? 그런 것이 다 똑같아요.
서치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신화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희망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기쁨과 행복에서 떠나있는 쉬는 경우들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신자가 되죠. 그렇지만 충분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교우, 냉담하는 교우, 쉬는 교우가 냉담,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또 이웃들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냉담은 쉬는 교우가 발생이 되죠. 쉬는 교우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느님, 예수님 정말인가? 정말 부활하셨나? 정말 구세주 되신가? 정말 하느님이신가? 정말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신 건가? 뭐 이런 그런저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에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다른 게 생기면 신앙보다 신앙에 뭐 하느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걸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먼저 막 하고 그리고 아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했는데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쉬게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뭐 사제성 신부님들한테 신부들은 사제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고 수녀님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직장 같은 봉사자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고 같은 신자들끼리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신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신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수녀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처. 우리는 아무도 상처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는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최대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그리고 나 자신도 상처받기 위해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느님과 일치해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또 하느님께 의탁하고 희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덜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거를 나는 안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속화입니다. 물질만은 돈이 최고야. 물질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널리는 즐거움과 쾌락이 너무나 많아.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신앙, 영적인 가치, 뭐가 소리 신앙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에 달콤한 강렬한 그 유혹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그래서 신앙을 좀 하느님을 좀 멀리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정말 어떤 처한 환경 상황이 하느님께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런 처지인 분들도 계신다.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생기를 위해서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쉬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대한교, 신우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사일 참여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교구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몇 프로 보면 미사 참여하는 비율이 30에서 35% 냉담하는 비율도 30에서 35%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30명에 35명 그리고 쉬고 있는 분들이 30명에 35명 나머지 30명에 35명은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쉬고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순환해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뜻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다치지 않았을지, 미리 물러가지 않았을지 걱정하면서 그 양을 찾아가서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 또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아주 귀심하고 나쁜 아들, 그 아들을 보고는 그래도 불쌍한 마음, 친근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느님 마음.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하느님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다시 당신 품에 돌아와서 함께 기쁘고 행복한 생명을 누리길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즐거운 기쁘니까 다른 그 사람들은 뭐 안,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질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새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만드는 것도 좋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냉담하게 쉬고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자신들에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우리끼리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상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외된 이들, 약한 이들, 하느님을 떠나 있는 이들,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함께 품어주고 함께 신교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적 쇄신은 신년, 신앙의 목표입니다. 영적 쇄신은 우리 삶의 가치를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쇄신되어야 하고 공동체가 쇄신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사제 지도자 또 봉사자들 신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변화되고 쇄신되고 좀 더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우리 공동체는 끼리끼리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없이 또 그냥 서로 헌뜻 헌담하는 이런 것보다 더 감싸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또 주님들에게 다가가는 더 마음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교회 찾기 운동은 기도 운동과 사랑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40일 금식 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구역별 반응별로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사랑의 활동은 편지 보내기, 방문하기, 소식 전달 같이 따뜻한 마음과 배려와 관심으로 다가가는 이 모든 것들에 이분들 함께 동참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소금동체급 관장님께서 우리 문당에 많이 있는데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세심될 수 있는 더 뜨거운 사랑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 서로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피를 흘려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무반응, 또는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죠. 분열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지향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 서로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 하시는 분 이만큼만 하시, 이만큼 하실 수 있는 분 이만큼 하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신규 찾기 운동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활력을 생명력을 자랑해 주시리라 믿고 이끌어 주시면 은청 주시리라 청하고요. 또 그러한 은청과 활력에 신앙 교육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다 신령적 기운동 청구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찾아. 아닌데. 다시 한 번. 가족 찾아. 아닌데. 잘했습니다. Yes, sir.
주교 맡이어 올리노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교우들을 생각하소서. 바울로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구하옵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한 정리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과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을 경축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빌리신 성 요셉과 성들과 성교자들 베드로와 바울로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고 그리고 분노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물과 성령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게 하신 형제들을 위하여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의 위에 들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감복하시며 참되고 안전한 죄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소서. 예수께서는 순한 전날 거룩하신 손에 빨을 드시고 하늘을 불어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여호와의 약속이고 같은 모양으로 작고 높으셨기 때문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내려
주님 지난 거란을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교우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풍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저희 주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판의 마티아와 바르나바와 그밖에 모든 성도와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 그들 위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영원하신 천주로서 영구 영영의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사람들만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 단위에서 말씀 주시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